1절부터 6절까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예, 함께 이루자 오늘 에베소서 3장 초반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예, 에베소서 3장에서 두드러지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읽은 데서 여러분이 뭔가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면 뭐겠어요? 한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우후 죽순으로. 예? 함께 네, 주제도 있고 네, 함께 좋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예? 은혜의 경륜 맞아요 <laughs> 은혜의 경륜 굉장히 뭔가 의미심장하고 중요해 보이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게 있다면 예? 시시시아예 게시? 게시 예 게시 그렇습니다 게시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또요 예. 집사님 뭐라 그랬어요? 할로 거긴. 거기... 예. 상속자 그죠네 상속자 상속할 게 많이 있으세요? <laughs>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속자 확 들어오는군요. 네 그리고, 그리고 또뭔 비밀? 뭔 비밀. <laughs> 예? 그리스도의 비밀, 네, 예, 그리스도의 비밀. 그렇습니다. 어, 굉장히 의미심장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차있죠. 어, 그중에서 제가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올 때까지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어, 비밀을 간직하고 계신 분입니다. 뭐, 우리 전에 그 영어로 된 찬양에 promise keeper 뭐어쩌고 나오는 거 있었죠. 그, 예? waymaker. 뭐죠? promise keeper. 그다음에 또 뭐예요? 미라클 r 워커. 예, 라 promise keeper. 또 하나 보이죠? 뭐 예? 제가 영어를 잘못 알아들어서 크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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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신비 비밀을 많이 간직하고 계신 분입니다. Keeper of mysteries, 신비를 많이 간직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바울 서도가 오늘 여기에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그 놀라운 그 비밀을 잠깐 내가 설명했다. 에베소서 어, 1장에서 정말 높이 성층권까지 올라가가지고 아니 지구 밖 대기권 밖으로까지 나가가지고 아그 지구를 어, 멀리서 바라본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결정체 예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쫙 바라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엄청난 이것이 어, 비밀인 거죠. 근데 그 아름다운 전체를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가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밀과 신비들을 하나씩 이렇게 펼쳐가는 것. 영화나 이런데 보면 처음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 때 이렇게 책장을 쫙 넘기면서 첫 번째. 챕터 두 번째 챕터 이렇게 쫙쫙 넘기는 것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 보이는 것, 언포얼딩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비밀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어둡고 음침해서 비밀이 아니고요. 코난 도일이쓴바스카빌의개 혹시 여러분 어릴 때 읽어 보셨나요? 예, 어, 셜록 홈즈가 나오지만 어, 셜록 홈즈도 별로 역할을 못하는 그 음습함과 그 압도적인 어떤 어둠, 예,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공포스러움 어, 이것에 그 꾀돌이 셜록 홈즈가 별로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이바스카빌의 개죠. 그래서 셜록 홈즈는 마지막에 실종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랬더니 독자들이 셜록 홈즈를 돌려도 그래가지고 그 다음 소설에서 셜록 홈즈가 다시 또 부활하죠. 어쨌든 어, 그런 어, 미스터리 추리 소설들, 또 아가사 크리스티의 뭐 뭐죠? 오리엔트 특급 살인 사건 뭐, 뭐 아, 친 아가사 크리스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여러 가지. 아가다 크리스티의 소설도 역시 수많은 죽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얽히고, 설키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미로와 같은. 거기에는 어떤 방향성도, 정형도 아무것도 없죠. 그냥 뭔가, 뭔가 사건과 뭔가 음모와 뭔가 얽힌 치정과. 그래서 그런 비밀들을 풀어가는 것은 뭘까요? 추리소설에 나오는 그것은 뭐예요? 명탐정 혹은 최고의 형사 콜롬보 뭐를 찾죠? 단서를 찾습니다 단서 클루 예? 그래서 그 단서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목적도 방향도 없고 예, 비극적인 사건과 단서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도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에는 단서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펼쳐 가시는 거예요. 일장, 이장, 일학장, 이학장. 펼쳐 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그 무한한 영감과 그 무한한 창조성과 그 무한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펼쳐 가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비밀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예, 미래의 비밀을 열어놓으신다. 알려주지 않으신다. 그런 거예요. 미래의 비밀. 간혹 이렇게 파견 나와서 오신 분들에게, 예, 얼마나 계세요? 예, 물어보죠. 저는 이제 그걸 안 물어보리라고 다짐하는데 나도 모르게 물어봐요. <laughs> 뭐, 얼마나 계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3년이요, 4년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오픈엔드예요. 언제까지 있을지가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비밀은 오픈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미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에게 보여 준 땅이에요. 보여 줄 땅이에요. 보여 줄 땅입니다.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 그래서 이 말을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저희는 이제 8절 읽을 건데 9절에 보면 뭐냐면 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 있으면서 아니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래요? 약속의 땅을 주유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완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치 그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이 말은 정말 멋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정말 신비로운 말이에요 이 말을 얘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저는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 그냥 실마리만 단서 <laughs> 하나님의 말씀에 단서만 흘리고 가겠어요 약속의 땅에 분명히 있었는데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 약속을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다 받지 못했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열려 있습니다. 왜 열려 있죠? 하... 그 옛날에 황정민이 나온 영화 뭐예요? 국제시장. 거기서 황정민이 마지막까지 기다린 건 누구였어요? 흥남부도에서 헤어진. 아버지, 영화도안본 사람한테 이런 물어보면 어떡하냐, 그죠? 네. <laughs> 흥남부두에서, 그, 헤어질 때, 바람 찬 흥남부두에, 거기서 헤어질 때, 에, 그래서 기다려라, 아빠를 기다려. 그러니까, 그리고 헤어졌죠. 에, 그리고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나지 못했죠. 먼뭐 세월이 지나서 에, 부산하고도 국제시장에 와서. 거기에 있으면서 그 상가를 철거하고 그러는데 결사 반대 목숨을 걸고, 이 영감님이 반대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 완성이 안 됐어. 그 영화가 말하는 것은 이 분단의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어. 뭐, 무슨 어 이제 정전... 선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휴전선을 철폐한다든지 어떻게 남북연합 그런 정부를 어떻게 수립한다든지 뭐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진정으로 그것은 완성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향민과 피난민들에게 이것은 아직도 완결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데 그건 물론 비극적인 미완결을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 방의 땅에 거하는 것 같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미래를 오픈시켜놨어요. 오픈시켜놔가지고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땅으로 갔는데 아직도 보여줄 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조금 가면은 지중에 빠지겠는걸? 네, 저쪽 가면 요단강에 빠지겠는걸? 저주엔 트랜스 요단 요단 쪽으로 높은 제가 팔이 잘안 올라가요, 지금은. 그런 그곳에 가 있는데 아직도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것은 지리적인 땅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함께 완성할 땅이에요. 함께 완성할 땅. 그죠? 네.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을 다니면서도 아직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았어요. 아직 거기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 그죠? 네. 우리가 대강절에, 대강절에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오신 주님을 만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여기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잃은 영혼을 찾고 한 생명을 우리 안에 들어올 우리 마음의 빈 자리에다가 들어오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완성되어 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땅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열려 있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계획을 숨기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됐어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 가실 순간이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는, 아직 우리는 절반의 빈 가슴, 빈 자리를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다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테텔레스타이. 그 구원의 계획은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적용과 그 언제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골로새스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권한의 남은 분량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너라. 이 말은 나 권한받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십자가의 의미가 내 가운데 다시 채워짐으로 십자가가 완성되는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고 할까봐 그만할게요. 예. 그런데, 자,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받아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문법적인 모순이죠. 예. 문장, 문장론에서 모순이죠.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는데 나아갈 바를 모르면서 나아가다. 그게 말이 돼요? 예? 네? 나아가는데 나아갈 바를 모르는데 어디로 나아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나아갔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맹목적이라고요. 예? 네? 맹목적이라고. 목적도 없이 그리고 보이는 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적으로 나간다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계획을 숨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 선배의 찬, 신앙인들이 그렇게 찬송했던 것처럼, 예,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반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 틀을 다 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림을 그릴 때 형을 틀을 다 만들어 놓은 데다가 이렇게 색칠을 해서 채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틀만 만들어 준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른다고 말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채워질 때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완결된 것을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내 시험 들었다,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계획을 숨기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골탕을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참여해서 함께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아갔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 축복의 나머지를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의 나머지를 채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도 다 채우지 않아요. 다음 세대와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들에게 우리는 자리를 열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온다고요? 단빵약을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답이 들어오는 것만 받, 받으실 거예요? 예. 그러면 에베소서는 1장 못, 넘어, 못 넘어가고요. 3장도 못 넘어가요, 여러분. 예. 히브리서는 더더군다나 1월 달부터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제. 예? 그럼 뭐예요? 내용원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간간하기를 구하노라.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말씀도 신비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 이게 무슨 투성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단,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된 구원을 위한 그의 고난의 중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1 3장부터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의 13권을 바울 사도가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누가에 의한 사도행전은 바울의 그 복음 전도의 여행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가 그의 이야기인데 13장부터 21장까지가 1차, 2차, 3차, 3차 전도 여행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8장까지도 그의 이야기인데 그때는 그가 투옥되어서 재판을 계속 받고 변론하고 그리고 로마로 허송되면서그 풍랑을 만나고 난파하고 거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뱀에 물리고 그리고 로마의 감옥으로 투옥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역시 열린 종말로 소위 아직 미완성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납니다. 즉 그의 복음의 그 전파하는 복음의 이야기는 중단됩니다. 22장부터 28장까지 그는 감옥에 갇히고 아무 것도 할수 없는 모습으로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그는 얘기하기를 나의 이 갇힘바 된권한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자기에게 그 영광스럽게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1차 전도행에서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고 2차 전도행에서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고 3차 전도행에서는 그 교회의 터가 세워지고 제자를 세우고 경곡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22장부터는 바울사도의 그 복음의 행로가 중단되고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힌 자가 되느냐, 그런 거예요. 여기에도 비밀이 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은혜의 경륜이란 뭐냐면 사주행전 21장까지, 13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2장에서 28장까지도. 벨릭스와유스도에게도 아그립바 왕에게도 바울 사도는 당신들이 내가 갇힌 바은것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거 은혜의 경륜이 뭐냐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메조키스트? 예? 막 채찍으로 막 자기 쳐달라고 그러는 사람, 그죠? 쳐달라고 막. 더, 더 세게? 예, 쳐요. 그거 뭐예요? 메조키스트예요 예. 바울사도는 메조키스트입니까? 아, 그거 아니죠. 그렇다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런 건 예를 들어서 뭘까요? 몸을 만드는 사람이, 운동선수가 어, 괴로움이 이렇게 극한에 달할 때, 그 이후에 오는 성취를 미리 예측하면서 기뻐하죠. 예? 땀을 한 바가지나 흘리고 숨이 가득가득 차고, 에이,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순간에 탁 넘어지면서 깊은 희열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한 레벨 더 올라섰구나. 운동 능력이 육체적인 한계를 돌파하는구나라는 생각하는 거,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패턴은 뭐냐면 고통이 고통으로 머물지 않고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새로운 생명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이 더해갈수록 그 하나님은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남은 부분을 채우실 수 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고난이 악이어서 악이 들어가야 선이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치러야 될그 대가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 가운데 맛보게 하신다. 그두 가지가 함께 있는. 그래서 십자가에는요 죽으심과 부활이 같이 만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바울 사도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바울 사도는 예 60세 이상 살았습니다. 당시에는요 평균 수명이 40세 절대로 안 됐습니다. 예, 40세 절대로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스무 살 넘으면 이제 노년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30대, 예. 그때다 죽는 거예요. 40살 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로마 황제들도 물론 대부분 독살당해 죽었지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바우사도는 60세 이상 살았습니다. 고대에는요, 아주 장수했어요. 그는 선천적인 질환이 있었다고, 예, 성경을 읽는 의학자들이 다 짐작합니다. 간질이었다고 짐작하기도 하고 안질이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풍토병을 잘 견디지 못했고요. 그리고 해안가에서 잘 사역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그가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60세 이상 살았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 투옥도 많이 당하고 굶주림도 당하고 버림받음도 당했어요. 예.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장수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그냥 죽은 거 아니고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예. 그가 겪는 괴로움은 하나님 주신 축복과 늘 같이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로마에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전에 듣는 예, 야사의 전승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로마에 가서 우리가 가이드를 받으면 그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로마 감옥에 이렇게 흐르는 물, 그 물이 무슨 오, 오, 오물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냥 흐르는 좋은 물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일부러 과장해서 그게 오물이 흘렀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물이 흐르죠. 그 물을 가지고 세례를 줬습니다. 창살 사이로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죄수들이 아니라 원로원의 귀족들, 원로원의 부인들. 예,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일에 그들은 신분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감옥 앞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가 받는 괴로움과 플러스 하나님의 생명구원의 아름다운 축복이 늘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기만 좀 오래 걸리고 코로나 걸리고 또 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가?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 그 어두움의 일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그 남은 분량의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와서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느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미화하고 무슨 죽음을 미화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죽음을 사고로 죽은 죽음을 우리는 미화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겪는 일들이 예 역시 그것이 반죽이 돼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하나의 온전한 단단한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땅 이후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이 드디어 하나가 되어서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이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워요?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길또 그에게 아직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은 땅을 걷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거였어요. 다만 그 끝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뒤에 와서 채워져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야 될그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로마서 4장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건또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거씀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6 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이 아까 함께 상속자 이게 키워드라고 하는데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그죠? 네.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의 축복이 그 아들 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축복, 돈, 부동산, 꼭 그렇게 여러분이 속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실 참된 축복을 상속자라는 것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네, 오늘 도르트문트에 있는 이화정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거기 우리 제자훈련하고요. 또 큐티집도 열심히 하고. 네, 새벽 기도를 교회당을 자기들이 다못 쓰니까 새벽 기도는 온라인으로 한대요. 네, 6시에 하니까 우리 교회 5시 반에 하면 어, 작한거 이렇게 보고 제 하고 있다가 큐티 본문 똑같은 거 하니까 30분 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자기 교회도 한대요. 예. 이제, 이제 잘하는 것은 참고하고, 잘못하는 것은 안 참고하고, <laughs> 그러면서 이제 우리하고. 근데 교회가 아, 정말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12명으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120명 이상의 배를 드리고, 예. 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막 와서의 배를 드리고. 예, 어, 여전히 좀 어려운 목사님은 어려운 형편이지만 디아스포라 목사님도 다 어려운 형편입니다 어, 사모님 일을 좀 하다가 또 못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예, 자녀를 셋을 키웠는데 이제 막내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아, 그래서 큰아들은 또 공부를 하다가 좀안 맞아서 또 다른 거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둘째도 예, 딸인데... 맞아서 이렇게하다가 저렇게 하고 그래서 아 그러냐고 막내가 대학에 들어갔대요. 산 물어볼까 하다가 예, 예. 안궁 안물 뭐 이런 걸 할까다가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막내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 그냥 이번에 아쉬운 대로 하이델베 그대에 잘 들어갔다고. 그러면 아비노트를잘 맞았겠네. 요 그냥 아유 늦게 공부를 좀 해가. 네, 눈을 떠가지고요 예. 그래서 아비노테가 몇점이었더냐 그냥 1.0 아... 1.0 <laughs> 선물 여러 차량 거니? 응? 1.1도 아니고 1.0이면 잘한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 아버지는 목회하고 뭐또 여러가지 생활은 어렵고 그렇습니다. 아, 지역이 넓어가지고요. 2018년에 어, 누가 이게 차를 자기가 할부로 목사님 많이 다닌다고 이렇게 에, 줬대요. 근데그 사람도 또 할부금을 갚다가 능력이 안 된다고 중간에 또 목사님이 좀 갚다가 또 그래서 아 목사님 대가 제가 또 갚고 또 자기가 또 갚다가 그래서 이제 할부금이 4년 만에 끝났대요. 2018년에 그새 차를 이렇게 가지고. 자기가 사갖고 타다가 바로 주, 준 거예요. 이제 할부금 들어가는 거를. 그러니까 부자리서준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차를 벌써 20만 키로 뛰었대요.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중간에. 그런데 20만 키로를 뛰었대니까, 어떻게, 해? 아직 새차 같아요? 좀 기름을 이렇게 넣어드리고 그랬는데, 에, 20만 키로를 뛰었대요. 그렇게 열심히 뛰고,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거죠. 예.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비밀로 여기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너 나가 죽어라.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이. 하나님은 내, 너는 내 방패여. 나의 지극히 큰 나의 상급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확정을 했어요. 다만 뒤만 열어놓으신다고.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큰 성을 예비하셨어요. 그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고 이 땅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그렇게 스스로 인정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찾아올 때그 고통은 축복의 반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입니다. 축복은 반죽이고 거기에다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복도 누리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제가 그 유하정 목사님의 막내가 우리 청천 아카데미를 한 번만 빼고 다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음에는 와서 걔가 간증도 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배로서 도와줘 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죠? 예. 네. 그거 내가 바로 원하던 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 좋은 의사도 되고, 또, 어, 잘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을 멸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냥 고통하기나 좋아하고 눈물을 흘며 리 기도하기만 좋아하고 그리고 뭔가 뭔가 우리는 세컨 클래스 2등 시민이 되는 거가 우리의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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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는가를 바울 사도는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쳐내고 거기에다가 돌 감람나무 우리를 갖다가 붙이니까 훨씬 수액을 잘 빨아. 그죠? 원의적으로 훨씬 수액을 잘 빨아. 그 갈급함이 훨씬 수액을 잘 빨아 가지고 그돌 감람나무가 생명의 진액과 신령한 생명의 수액을 마음껏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충만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에게 열려진 결론으로 그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을 거려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머지를 우리에게 채우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진정한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뭔가 저와 교회 와서는 뭔가 열등감에 시달려 저는 이것은 언 fair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배은 망덕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짐짓 겸손한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최고가 되려고 하는 생각은 틀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최고가 되려고 한다. 그런 오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예배로, 그리고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님, 그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게 뭐예요? 뭐 데코를 제일 멋지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가장 귀한 중심을 드리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쓰레기 마을처럼, 그게 기독교 마을이잖아요. 무슬림들보다도 한참 한참 뒤떨어지는 못 사는 쓰레기 마을,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신앙하면 여전히 오늘 상처받은 거, 오늘 마음 상한 거, 그것만 푸념처럼 늘어놓는 게 나눔이고, 신앙고백이라고 생각한다면 틀려도 예전에에 틀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선물하시고, 30배, 60배, 100배, 그게 기본 모드예요. 장사하면 갑절의 인을 남겨요. 고통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의 수액과 반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분량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은 승리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암투병을 하든지 아픈 분들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기도하자 그런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하여 즐거워하면서 기도하자. 어차피 우리 천국에 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물러서지 말자.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수술하는데 전이가 하나도 안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와서 전이가 다 됐어요.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럼 어떡할 거예요. 기도할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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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가 될지라도, 아, 그리고 시, 수술이 실패할지라도, 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잘못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를지라도. 뭐 어떻해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물러서지 말자 그런 거예요. 물러서지 말자. 예. 하나님 전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면 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서 그것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열 예. 엔딩은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실 줄을 믿는 거예요. 이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아요.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우편에 앉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는 이 은혜의 청지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권한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축복의 절반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일찍 순교한 성교사들이나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이들의 이야기를 왜 합니까? 고통 받은 게 좋아서요? 그 고통을 보고 우리 고통은 별거 아니니까 참자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면서 그들에게 상속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온전한 구원의 선물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귀하고 감사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통을 주실 겁니다. 이미 주고 계시고 또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 가슴이 찢어지고 막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인 감사, 받아들인 고통, 받아들인 순종, 헤아려 본 슬픔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는 오늘 이 십자가의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나타내 주신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고통이 형통과 함께 만나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이제 분리되지 않아요. 예? 고통은 형통과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을 주님 안으로 받아들이셔 가지고, 그 고통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형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질고는 우리에게 바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고와 치유가 같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값을 치르신 대속은 예수님을 빗장이와 그리고 빈털터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 생명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구원생명과 하나가 됩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기도를 올리잖아요. 대속의 기도. 하나님 내 생명을 사용해 주세요. 그것은요, 우리를 빈털털이로 만들고 우리의 수명을 아사가고 갈가먹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구원생명을 우리 안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십시다. 우리는 이등시민이 아닙니다. 예, 수 믿는 사람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요. 왜 믿는데 이런 일이 생겨요? 기도했는데 왜 이러죠? 그렇게 말하는 이등 시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짝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너는 나의 방패여,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눈물 하나, 고통 하나, 아픔 하나 내가 다 사용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버리지 않아 그런 거예요. 버리려고 했더니 어, 그거 놔주세요, 놔주세요. 다쓸 때가 있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맥가이버가? 예, 네? 예. 네. 그리고 최고의 여리사는 그거 버리지 마 버리지 마 내가 알아서 버릴 테니까 너는 잘 몰라요 내가 뭐가 쓰는지 안 쓰는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의 눈물 그냥 버리지 마네 그거 시험 아니야 시험이라고 말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 내게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 주옵소서 바울 사도의 눈에 비늘이 벗어지니까 그는 이 은혜의 청지기로 살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패턴대로 살면서 그에게 영광스러운 중단,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 그는 옥에 갇힌 몸이 되었으나 거기에서 여러분, 에베소소, 아마도, 그리고 확실히 빌리뽀소, 또 골롯에서 그 옥중소신, 그 중에서도 빌립버서는 감옥에 제대로 갇혀있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빌립버서 사장 안에 있는 말씀을 들고 그 위대한 명문 출신들이, 귀족 출신들이 자기의 삶을 던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고난의 남은 분량에 새로운 생명들이 채워지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밀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진짜다. 예. 아 그분들은 영어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고, 예?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뭔가 2등, 3등이야. 그래서 성경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몰라. 그 사람들이 다 배워온 거 가지고 우리는 받아서 먹는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정말이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돌 감람나무 우리가 잘려진 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시고 우리에게 통일한 DNA 그 복음의 생명의 수액과 생명의 신령한 진액을 거기에다가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서 시작된 복음을 우리가 완성하게 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옛 사람과 새 사람이 하나가 되고 먼저 믿은 이들과 최근에 믿은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룬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권태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까? 너무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차회될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그들을 나에게 채워 주옵소서. 새 찬양을 채우고, 새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주시고 새로운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고난이, 내 고통이, 나의 눈물이 하나님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상속자와 지체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지금 그 우리를 바로 그 도마 위에서 그큰 가마솥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성해 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기대하면서, 그 일들은 아직도 여러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리면서 그 일을 사모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